졸업 앨범에 사진이 남는 걸 두려워하는 교사들이 크게 늘었습니다. 행여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. 급기야 사진 대신 캐리커처를 실은 졸업 앨범도 등장했습니다. 장하연 기자입니다. 중학교 교사 A씨는 졸업 앨범 제작을 담당하면서 일부 선생님들의 요구에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. 원래는 이제 사진을 다 주셨었어요. 그 선생님이 사진을 이제 안 주시기 시작하는 거 하도 사건 사고 많다 보니까. 결국 올해 졸업 앨범은 사진 제공을 거부한 선생님 3명을 제외하고 만들었습니다. 한국교총이 교사 3,500여 명을 조사해보니 93%가 졸업 앨범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나 초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.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졸업 앨범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교총이 접수한 사례를 보면 졸업 앨범 사진을 합성해 성별을 바꾸고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리거나 사칭 SNS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사기를 친 경우도 있었습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진을 캐리커처로 대신한다는 학교도 등장했습니다. 학생들이 악용하는 게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었거든요. 조금씩 조금씩. 졸업 앨범을 제작하지 않든지 대체 수단으로는 뭐 캐리커처도 있고. 딥페이크 범죄에 사제간 추억 사진마저 피하는 세태가 씁쓸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이렇게 하나씩 다 뺏어보면 학생도 어느 순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교사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.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.